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레슨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는 이 여러분께 처음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제가 개념적인 설명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특히 무서운 사실에서도 여러분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디테일이 좀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께 어떻게 하는 건지 컨셉을 잡아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슬라이스, 훅, 그립으로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요 진짜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주변 분들에게 소문 내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 네, 우리 샷 할 때 그 초보자들 진짜 슬라이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중급자들 이제 슬라이스는 잡았는데 훅 미치고 환장합니다. 우리 그립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립을 잘 봐요. 나는 분명히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립을 설명할 때 이렇게 잡아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주먹에 이 너클이라고 하죠. 이 주먹 뼈가 두 개 정도 보이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트롱 그립 그리고 여기에서 뭐 많이 보이면 훅 그립 좀 한 개 보이면 뭐 뉴트럴 그립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혹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엄지와 검지 사이 크리즈란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이 오른쪽 어깨를 보면 스트롱 그립. 이 선이 오른쪽 뺨을 보면 뉴트럴 그립. 이 선이 코를 보면 윗 그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윗 그립을 잡으면 슬라이스가 나고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훅이 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크게 실수할 수 있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립을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제가 그립을 위에서 내려잡고 이 선이 지금 제 오른쪽 어깨에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스트롱 그립 같이 보이긴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돌려 잡았어요. 그랬더니 스트롱 그립 모양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또 비교적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이 선이 오른쪽 어깨 쪽에 왔지만 여기에서 제가 무슨 변화를 줬을 때 똑같이 선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오른쪽에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그대로 와 있죠? 이렇게 들었을 때 와 있죠? 그러면 이건 여전히 스트롱 그립이죠? 근데 이 그립으로는 절대로 스트레이시나 훅을 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완전 손바닥 중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선이 오른쪽 어깨로 올 때는 분명히 약속은 손가락으로 잡고 돌려잡은 게 오른 어깨로 와서 제가 이렇게 손바닥을 폈을 때 거의 손가락 쪽에 잡혀 있을 때 우리가 드로우나 스트레이트를 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내려와도 쭉 내려봤더니 이 선이 여전히 오른쪽 어깨를 보고 있더라. 이게 완전히 전통적인 컨벤셔널 방식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 뭐 아주 세장갑은 아니지만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우리 어르신들이 미국에서 나온 책들은 여기 있는 검지, 이 왼손 검지에 첫 번째 마디, 그 아래쪽에서부터 첫 번째 마디에서 선을 긋고 손바닥을 관통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마디, 손바닥과 마디가 만나는 손가락이 만나는 그 지점으로 만나서 이렇게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립을 요 바닥에다 이렇게 쥐고 잡잖아요. 그러면 초보자들은요 백발백중 슬라이스가 나요. 백발백중 슬라이스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립은 진짜 똑바로 치기 좋아요. 누구한테? 숙련된 골퍼들에게는 딱 이렇게 잡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스윙 기본적인 회전만 해주면 공을 똑바로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 골퍼들은 그립을 굉장히 단단하게 잡기 때문에 손의 회전이 일반적인 프로들 아니면 숙련자들이 돌리는 것보다 더 더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의 회전을 도와주려면 이 선을 무시를 하고 이 손가락과
손 바닥이 만나는 데에 일자로 쥐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은 이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일자로 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자로 쥔 상태에서 잡은 상태가 되면 여전히 이 선은 제 오른쪽 어깨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최초에 이런 그립을 잡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건 뭐 여기서 이렇게 잡건 이렇게 잡건 이건 thumb, 그 엄지 길이의 long thumb이냐 middle thumb이냐 short thumb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립을 잡으려면 그냥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아니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잡는 대로 심지어 이렇게 돌려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 잡은 상태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잡은 것 같지만 제가 지금은 손가락으로 잡고 있고 똑같은 모양으로 잡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지금은 손바닥으로 잡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서 보이는 모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기본적으로 그냥 뉴트럴 형태로 보이는 형태로 그립을 잡아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위에서 내려다 보는 이 그림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쁘게 보이는 이 그림이 아니고 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치고 손바닥 쪽이 떠 있으면 이 친구는 드로우나 훅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립으로 공을 쳤더니 굉장히 감겨. 그러면 보통 여기서 감기니까 손 돌리세요 해서 잡지만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해요. 약간은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효과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데 훅이 심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 전통적인 방식의 선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쪽에서 손바닥 쪽으로 대각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 또 아래에서 봤을 때는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대각으로 움직여서 그립의 아래쪽이 위쪽은 그대로 잡혀있고 아래쪽이 손바닥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느냐 이런 느낌에 굉장히 불편함이 와야지 여기에서 이리 오고 이리 오고 이리 오고 해서 잡는 건 그립이 아니다. 그립 모양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있던 이 꼭지점은 그대로 두고 손가락에 둘 거냐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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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거냐에 따라서 손바닥으로 오면 올수록 스트레이트 또는 아주 이 손목 로테이션이 좋지 않은 분에게는 악성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샷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제가 보통 손가락으로 많이 잡는 편인데 손가락으로 잡고 손바닥을 뛰게 하는 그립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그립. 그래서 저는 스트롱 그립이다, 뉴트럴 그립이다, 윗 그립이다 안 하고 손가락 그립이다. 그리고 하프 그립이다, 손바닥 그립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손가락 그립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샷을 해보면 쭉 보면 공이 왼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감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감기도 했습니다. 왜? 회전이 엄청 잘 되니까 잘 감았어요. 그래서 드로우를 응용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랬더니 불쾌해, 저 구질이. 그러면 이 손가락에서 이 꼭지점은, 검지 꼭지점은 그대로 두고 이걸 약간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중간 지점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아래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손가락에서 손바닥에 얹어지는 그 정도의 느낌이 됐는데 어우, 불편해. 뭔가 개운한 느낌 없이 불편해. 근데 갔을 때 쭉 가서 쳤더니 공 한번 보세요. 와, 완전 전 똑같은 스윙으로 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프로들이 친다는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나왔어요. 완전 거의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그래? 그러면 기준점, 검지 기준점에서 지금 약간 중간 지점으로 와서 잡았죠? 이제는 완전히 손바닥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와, 이건 너무 불편한데? 이거 힘 자체를 못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립 빠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에서 위에서 내리니까 완전히 우측으로 지금 튀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샷 기술을 쓸 때 스윙을 바꾸지 않고 그립만 이 훅 그립 또는 뭐 스트롱 그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옥 선생은 손가락 그립이라고 하잖아. 핑거 그립. 그럼 핑거를 잡지 말고 아예 손 바닥으로 내린 다음에 왼쪽을 보고 똑같은 스윙으로 치게 되면 와 이거 뭐야? 페이드가 저절로 나오네.
이런 걸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손가락으로 잡아서, 손가락으로 잡아서 분명히 이렇게 훅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고 위에서 쳤더니 와, 이건 완전히 드로우샷이 나오네. 야, 지금까지 그 스윙 궤도고 뭐고 그거 아니었구나. 여러분의 구질을 결정짓는 건 클럽 페이스 방향이에요. 여러분의 스윙 궤도가 어쩌고 간에 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칠진 모르지만 이 공이 결국엔 어느 쪽으로 휘어가는지는 클럽 페이스 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클럽 페이스 면을 내가 임의로 조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세요? 실제로 그 순간순간에 내가 뭘 한다고 편해야 그것도 하지. 근데 그게 되지 않을 때 현재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립, 핑거 그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중립 그립, 그 다음에 손바닥 그립까지 내려와서 여러분의 스윙을 해보십시오. 심지어 우리 퍼터 그립 잡을 때 여기에서 생명선에다 건다고 하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덜 잡는 정도의 느낌이 거의 손바닥 그립입니다. 그런데 손목 로테이션이 엄청나게 활발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립의 형태가 스트레이트로 볼을 이렇게 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디테일한 그립을 잡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오른손 그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른손 그립은 원래 여기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거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볼 방향을 결정짓는 건 왼손 그립이고 오른손 그립은 일반적으로 파워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왼손 그립에 의존을 해서 오른손 그립은 같이 합장을 했을 때 손바닥을 모았을 때 약간 덮이는 형태면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똑바로면 똑바로 그리고 약간 뒤집히는 정도면 오히려 오른손이 덮이는 이런 느낌의 그립을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질은 이 그립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샷 결과는 이 그립에 의해서 90%가 좌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 선생을 믿으십시오. 오늘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문 내주시고요.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어떻게 해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